난 뉴페라고 함! 뭐 쟤가 갑자기 왜 이래? 야,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네, 순간 와이저 퓨러로 말할 뻔했어.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일단 복주머니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줄게요. 제 이제 첫 번째 우선 목적은 이런 카드가 있었구나. 이런 이제 잡카드 중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 그렇게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만 이런 안 좋은 카드 중에서도 콤보라면 이런 카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 발음 교정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커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혀가 이제 극도로 짧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음이 안 좋은데 영상도 찍고 싶기 때문에 제가 발음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바로 복주머니 영상 겸 그다음에 그 카드를 이제 소개하는 영상인데, 제가 이번에 산 그 카드들 중에서 쓸데없는 걸 일단 복주머니에 뭐가 안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추가가 안 됐지만, 뭐 나중에 이제 똑같은 박스 하나 더 살 예정이니까 뭐 그건 상관없겠죠. 뭐 일단 노래가 좀 작네요. 아, 이건 좀 이따 커진 노래구나. 일단은 복주머니 영상 총 10장의 카드를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장의 카드 중에서 그 각자 이제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카드를 이렇게 다 읽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더러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그리고 나온 카드가 함정 해제입니다. 아싸, 짧음. 함정 해제. 일단 통산 반복 카드고요. 안면 표시 피드에 존재하는 함정 카드 선택하고 파괴한다. 함정 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카드 중 하나입니다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점이 있다면 안면 표시의 함정 카드입니다. 즉 리빙데드나 그 당시로 따지면 리빙데드 거의 그 하나, 리빙데드 왕궁의 이제 그때도 왕궁의 그것도 있던가, 뭐 그런 시리즈 같은 카드를 이제 좀 이제 파괴시키는 용도입니다만, 뭐 그런 카드가 요즘 딱히 그렇게 견제할 만한 카드 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함정 해제를 안 집어넣는 거고요. 설사 이제 나온다 해도 그냥 트위스트로 이제 파괴되면 파괴시키면 그만이니까요. 들어. 로켓 핸드네요. 이거 옛날에 그때 한번 잠깐 좀 많이 쓰였던 카드인데, 로켓 핸드 함정 카드고요. 로켓 핸드는 1, 2 효과는 한 턴에 한 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자신 피드의 공격력 800 이상의 공격 표시 모험선을 대상으로 이 카드를 장착할 수 있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800포인트 올리는 장착카드로 지급하여 그 모험선에 장착한다. 2. 장착되어 있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고 피드의 안면 표시 모험선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그 이 카드를 장착하고 있던 몬스터의 공격력 0이 되고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 로켓 핸드는 자신의 이제 몬스터의 공격력을 올리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라면 상대 몬스터를 일부러 공격력이 0으로 만드는 그렇게 이제 콤보라고, 그 다음에 로켓 핸드를 장착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죽창을 날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죽창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아마 히로의 엑스칼리버로 이제 구해보였다 찌르기 공격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기계되겠다 집어넣어가지고 공격력을, 근데 로켓 핸드를 약간 좀 공격력 800 올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용도를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잠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쓰다, 잠깐 쓰면 사람들이 이제 괜찮은 효과다 싶어서 좀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이제 다 빼버렸던 이제 로켓 핸드입니다. 되게 불쌍한 카드죠. 도로. 오, 엔터메이트 콜이네. 엔터메이트 콜 함정 카드고요. 1. 상대 몬스터의 공격 직접 공격선 시 그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을 무혈하고 수비를 합계가 대상하는 몬스터의 공격력 이하가 되도록 덱에서 엔터메이트 몬스터 두 장을 패넣는다. 이 카드 발동 후 다음 자신 턴 종료시까지 자신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특성할 수 없다. 엔터메이트 콜은 정말 좋은 효과입니다. 왜냐면 상대 몬스터의 그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그 몬스터의 이제 수비력에 이하만큼 공격력, 그러니까 엔터메이트 자체 공격력이 그렇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공격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낮은 몬스터 두 마리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서치를 하고, 다음턴에 엑스트라는 비록 못 쓰지만 엔터메이트의 그 특수한 이제 그 펜드럼 선으로 패서 이제 그냥 피드를 이제 단단하게 구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메이트 콜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효과가 같았습니다만, 사실상 하자면 엑스트라 덱을 안 쓴다는 효과가 너무 이제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엔터메이트 콜은 그렇게 안 집어넣은 카드 중 하나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나온 당시 그냥 이제 막기만 해도 이제 되게 힘들다 보니까 엔터메이트 콜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만, 일단 요즘 당시에는 그냥 엔터메이트 덱도 이제 요즘 그냥 엑스트라 덱에서 엑시젤 싱크로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메이트 콜을 그렇게 잘 안 쓰이는 카드예요. 뭐 그런다는 거? 들어. 오. 요거 아크파이브 몬스터 많이 나오네요. 초중무사 소울 석궁. 땅속성 레벨 4, 기계적 효과 몬스터 공격 1200 수력 0인 몬스터입니다. 자신 메인 페이지에 자신 피드의 초중무사 몬스터를 대상으로 발동할 수도 있다. 자신 패피드에서 이 몬스터를 장착 카드로 취급하여 장착 몬스터의 장착은 뭐야? 이 카드의 효과로 이 카드가 장착 몬스터가 이제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을 경우 그 수비력에 넣는 이제 관통 데미지네요. 넣는 만큼 상대에게 전투 데미지를 준다. 3. 이 카드가 피드의 묘지를 보냈을 경우 발동했었다. 대기서 초중무사 석궁 위에 초중무사 몬스터를 패넣는다.
석궁은 이제 관통 데미지랑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석궁은 이제 자신이 이제 일부러 장착시켜가지고 그 몬스터를 릴리스해서 다른 몬스터에 소환시키고 석궁 효과를 발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석궁을 그 이제 뭐다 초중 몬스터 내에 써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그냥 석궁을 소환시켜가지고 석궁이나 이제 다른 몬스터랑 싱크로 소환시켜가지고 석궁 효과를 발동시키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봤어요.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진짜 봤어요. 제가 저걸 콤보하는 걸. 그 다음입니다. 따로! 오! 여러분들 그 트럭 좋아한다는 존의 카운터다운입니다. 일단 통사마법 카드고요. 2000 라이프를 지불한다. 발동한 턴으로부터 20턴 후 자신 듀얼에서 승리한다. 존의 카운터다운에서 약간 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존의 카운터다운은 이제 그 엔드 페이지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턴을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턴이 끝나도 그게 이제 한 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 이제 끝나 턴 이제 엔드 페이지. 그러니까 그때 한 턴 그다음에 상대가 끝나면 두 턴. 자신 끝나면 세 턴 그렇게 네 턴 다섯 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한 턴 자신 한 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턴 그걸 이제 완보로 한 턴이 아니라 그냥 왔다리 갔다 그거 하는 게 그냥 한 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러니까 완복으로 10턴 그 다음에 이제 한 턴에서 총 20턴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교프로 해봤어요. 그 다음입니다. 따로! 오 당시 이제 싱크로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이제 잘 쓰였다는 레벨잔 B구역입니다. 네 왜냐면 싱크로도 레벨 몬스터니까요. 일단은 이제 지속마법 카드고요. 피드 위에 안면 표시를 존재하는 레벨 4 이상의 몬스터에 전부 수비 표시가 된다. 아무리 강력한 싱크로 몬스터가 나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작게 났구나. 아무리 강력한 싱크로 몬스터가 나와도 전부 다 수비 표시로 바꿨었던 레벨잔 B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레벨잔 B고요가 아직도 괜찮다 해서 집어넣지만 엑시가 넘으세요. 엑시즈랑은 레벨이 없기 때문에 레벨이란 거랑 완전히 다른 그냥 다른 이제 랭크란 존재이기 때문에 레벨잔 비고에 먹히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레벨잔 비고에 어느 생각부터가 전혀 이제 쓰레기 카드가 돼버렸던 카드입니다. 되게 불쌍한 카드들 많아요. 그러니까 레벨로 이제 그냥 막는 카드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노슬머가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 전부 다 엑시즈 써버리니까요. 팬들만 선회시켜도 그걸 전부 다 엑시즈 시켜버리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싱크로머스 선회시킬 것도 엑시즈 소재로 써버리니까 레벨잔 비고역이 되게 이제 불쌍한 존재가 돼버렸죠. 근데 이게 효과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뭐더라 랭크랑 레벨이라 하면 너무 사기가 되려나? 생각해보니까 설마 생각해보니 그럼 너무 사기 카드가 돼버린다. 그럼 딱히 그렇게 사기 카드는 아닌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점이 있다면 상대가 그렇게 엑시즈를 안 하는 덱인데 레벨잔 비고역 발동시키면 일단 수비 표시를 계속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니면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이면요 원래 이제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 필드에 이제 몬스터 효과가 수비 표시로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경우 레벨잔 비고를 발동시키면 오히려 자신이 이제 몬스터들에서 이제 벽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막는 형식으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역으로 이제 효과를 발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잘 안 쓰이는 카드라는 거. 요즘 잘 안 쓰이는 카드라는 거. 따로! 나 이거 처음 카드 나 처음 보는 카드다. 리드블룸 땅 속성 레벨 4 환룡족의 효과 몬스터 공연 0 수비력 1800의 몬스터입니다. 1.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고 자신 몬스터와 상대 몬스터의 전투 실행의 데미지의 계산 시에 발동한다. 딜미스트 종료 시까지 전투를 실행하는 각각 몬스터의 공격력은 각각 수비력의 같은 수치가 된다. 난다대. 그러니까 리드블룸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드블룸이 있습니다. 리드블룸이 이제 상대 몬스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 몬스터를 상대 몬스터니까 이것도 자신 몬스터지 않습니까? 이걸로 때립니다. 즉 이 카드 공격력이 18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 몬스터를 이렇게 때리는 건데 상대 몬스터 만약 수비력이 0이면 그냥 이제 수비력이 0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비력이 0이기 때문에 즉 공격력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몬스터를 때려버리면 이제 공격력이 이제 1800 때문에 들어간다 뭐 그런 소리 같은데 각각 몬스터의 이제 공격력이 수비력이 된다. 그러니까 공격력이 1200짜리 네오 이제 공격력이 1200 수비력 3000인 네오 이제 물의 조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드 효과를 바꾸면 공격력이 3000짜리 몬스터로 이제 때리는 효과가 돼 버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저 그런 효과라는 거죠. 뭐 이런 카드 있었다는 거? 갑자기 왜 이거? 그다음 카드입니다. 또로. 이거 많이 소개했던 카드다. 또로. 두 장이 들어와. 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일루미라제라는 이제 풍속성 레벨 3 환룡족 효과 환룡족 투명 효과 몬스터 공격 1600 수비력 1000이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가 몬스터에 존재한 피드의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그 몬스터 레벨 또는 랭크 곱하기 300을 내린다. 이건 이제
일루미나즈 같은 이제 레베지안 비구역 같은 옛날 이제 5데이스까지 이제 나왔던 카드 중 네, 그 전전에 나왔던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레벨밖에 안 먹지만 일루미나즈 같은 이제 뭐더라 이제 엑시가 나온 그 아크 5 이후에 이제 아크 5 맞나 그 몬스터기 때문에 레벨과 랭크가 딱딱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일루미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크 따라 그러니까 레벨이 4면 공격 1200, 랭크가 4면 이제 레벨 공격 1200이 내려가면 뭐 그런 효과겠죠. 근데 이런 효과는 잘 안 쓰죠 여러분들. 그게 안타깝단 말이지. 따로 되게 재밌는데 이런 효과. 아이고 효과 왜 이렇게 끼냐.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초중무사 솔 브레이크 아머입니다. 땅속성 레벨 1 기계적 효과문서 공연 0 수력 500의 몬스입니다. 1. 자신 맨필드에 자신 필드에 초중무사 장을 달성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패필드에 이 몬스터의 수비력은 천 내리는 장착카드를 취급하여 천을 내린다고? 장착카드를 취급하여 그 자신 몬스터에 장착한다. 장착 몬스터의 전투로는 장착 몬스터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다. 옳크. 자신 맨페이지의 자신 묘지에서 이 카드를 포함한 초중무사 브레이크 아머를 이제 전부 제외하고 원래 수비력보다 이제 수비력이 낮은 초중무사 몬스터를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과 수비력을 원래 수비력 차이만큼 상대 재미지를 상대에게 준다. 드럽게 귀찮은 카드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귀찮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아머 같은 경우 수비력을 천에 내린다. 원래 초중무사 같은 경우 수비력을 때리는 카드 룰 무시 덱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초중무사는 정말 룰 무시 덱이에요. 수비 표시로 때릴 수가 있어요. 공격 표시가 아닌 수비 표시로 때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룰 무시 덱이다 보니까 거기 그걸 장점을 살린 이제 브레이크 아머 같은 경우는 수비력을 천에 내리지만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 전투로 파괴가 되지 않는 카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 아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묻더라 나머지 이제 짜자리 데미지까지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이긴 합니다만 공연력을 천에 내린다는 것은 이제 최대 아마 제가 기억하는 상 이제 초중무사 수비력이 4000이었던가? 3500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면 2500. 나쁘지 않은 이제 수비력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좀 약간 좀 타격이 좀 크다는 거 뭐 그 정도겠죠. 그 다음 카드입니다. 또로 A세포 3파폭탄 속궁마법 카드고 되게 오랜만에 보네. 자신 필드의 안면 표시를 존재하는 에일리언 이름 붙은 몬스터를 선택하고 발동한다. 선택한 몬스터를 파괴하고 그 몬스터의 레벨 수만큼 A 카운터를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를 존재하는 몬스터에게 놓는다. 에일리언이란 덱 자체가 이제 정말 카운터를 정말 잘 이용하는 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력 카운터, A 뭐 에일리언 A 카운터, 뭐 이제 무사신 카운터 뭐 이런 이제 카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필드에 있다가 이제 카운터를 쌓을 수 있는 카드 때 이제 딴딴딴 쌓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이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 몬스터에 따라 그냥 이제 카운터를 쌓을 수 없는 몬스터에 그냥 카운터를 쌓아 버리기 때문에 이 카운터를 쌓아 가지고 거기다 그 카운터 몬스터가 공격이 내리거나 아니면 카운터 쌓인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A세포 3소 폭탄이 정말 이제 그 에일리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이제 획기적인 카드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 A 카운터 뭐 그런 걸 잘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력 카운터 그 당시에 마력 카운터가 그나마 제일 잘 썼던 카드인데 에일리언이 이제 카운터를 발동시켜가지고 정말 잘 썼던 카드입니다만 이거 결론적으로 요즘 잘 안 쓰는 카드죠. 뭐 옛날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다고 하는데. 나 근데 징그러서 못 쓰겠어. 에일리언은 효과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카드가 징그러 보여서 못 쓰겠다니까. 그거 너무 이제 리얼리티에 많이 들었어.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장의 카드를 소개해봤는데 일단 마모스 같은 이제 소개했던 카드입니다만 이렇게 놔둬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발음이 꼬이다가 도중에 좀 지쳐가지고 오늘 부평 가서 뭐 좀 사고 느라 좀 지쳐가지고 발음이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는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이거 어떠한 마른이 형이 마지막에 너무 빨리 말한다고 천천히 말하대요. 그럼 끝.